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에 박재영입니다. 오늘 12월 14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지금도 춥고 아침에도 추웠는데요. 추운 날씨와는 정반대로 시장은 생각보다 따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변동성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법한데 기관의 60조 증시 예탁금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 밑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로나는 글쎄요 이제 주말 영향으로 7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향후 지금 뭐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길은 뭐 사실 전기차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동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이 되겠죠. 오늘은 그런 내용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톤빅스님께서 제가 뿔테보다 금속테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떡하죠?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좀 쓰고 나올 계획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제가 비싼 돈 주고 맞춘 거라서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사실 기회가 되면 좀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게 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런 채팅창 많이 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인생님께서 부산도 너무 춥다라고 하시는데요. 부산은 지금 몇 도나 되나요? 지금 서울은 영하 8도?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부산은 좀 따뜻하지 않나요? 부산이 좀 저는 따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대구에서 뭐 어린 시절 자라고 그래서요. 남쪽 지방이 좀 따뜻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산 몇 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뭐 겨울은 다 춥죠. 네, 겨울은 다 춥습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좀 살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61포인트입니다. 8포인트가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에 뭐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 수직 하락했다가 12포인트 플러스까지 갔다가 지금 뭐 줄줄줄줄 흘러서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따뜻해요. 조금 더 따뜻합니다. 지금 김수현님께서 제주도에 천우 왔다라고 하셨는데 제주도만큼이나 따뜻한 것 같아요. 1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시젠 이런 종목들 뭐 반등을 주면서 오늘 장중에는 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장 막판 오후 들어서 쑥 이제 낙폭을 키워서 그런데요.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오늘 좀 더 강하다. 이게 올 상반기에 있었던 현상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장주, 그다음에 엄텍 이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에 많이 편입되어 있죠. 뭐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많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확진자 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수급을 보면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파는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만기 이후에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3천억 그래서 저번 주 만기일이었죠. 만기일 이후 누적으로 한 4,8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 6,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개인만이 9,00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반대죠. 외국인이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780억 사면서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씩 매도 중입니다. 이런 수급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차근차근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자 제가 주목한 뉴스와 시장의 이슈들은요. 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시스템 리스크 이게
반기마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서베이,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스크 요인 1순위는 코로나입니다.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코로나예요. 여기 표에 보시면 응답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높은 것도 코로나19. 그 다음에 몇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1순위. 1순위로 어떤 걸 꼽느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리스크, 꼭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리스크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는 위험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잘 대비를 하니까. 일단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뭐 또 하나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대선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양책? 부양책이 합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앞으로 부양책으로 돈을 쏟아부으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에 주식이 잘 붙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게 잘 안 된다,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다. 전문가 82명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82명을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단기는 이제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1년에서 3년 사이. 이 단기와 중기의 금융시스템의 충격 올 가능성, 이거는 6월보다 줄었습니다. 우리가 6월달엔 사실 긴가민가 했었죠. 3월에 박살나는 걸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뭐 잘 될지는 잘 뭐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게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니까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6월달보다는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은 뭐냐? 첫 번째는 기업 실적 부진. 이게 좀 심해지면 기업 이제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가 신용 위험에 대한 증대.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 채권을 못 갚는다든지 디폴트 난다라는 거죠. 신용 위험이.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기업의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지난 상반기, 그러니까 6월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6월보다는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업의 리스크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뭐냐? 코로나,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요인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생긴다, 신용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11장짜리 완성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오늘 제가 본 보고서 중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저희가 12월 꽤 많이 올랐잖아요. 12월 이제 2주 동안, 그러니까 11월 4주, 2주, 6주 동안 코스피 지수가 무려 22%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구간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스피라고 알고 있어요. 무려 22%나 상승했는데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13.1배, 12개월 선행 PER이 13배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는 건 뭐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시장에서 이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큼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13배니까 뭐 우리가 14배, 15배 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도 최상단에 와 있다. 그러면 사실
가치주 이야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매도하기 참 좋은 핑곗거리거든요. 여기다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종목 비중이 15%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밑에 표에 보시면 이게 최근에 15%가 고점이었어요. 5월 달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8월에 고점 한번 찍고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8월에도 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종목 비중이 15%가 넘어섰을 때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금 15% 영역까지 종목 비중이 1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종목 수가 15%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번 이제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이번 주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FOMC에서는 항상 비둘기파적일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FOMC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금리를 올릴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할 거란 말이에요. 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 매입 물량을 늘릴 것이다. 채권 만기를 늘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옐런이라든지 이런 이 재무장관과의 합을 맞춰봐야 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이 재정정책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다?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은 이미 뽑았고 11월 3일 날 한 게 선거인단이었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정책적인 이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이번 주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변심에도 개인의 유동성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막 팔아도 개인이 8천억 사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납매하는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는 물론 다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때도 올라가는 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아침 시황 때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고 그 추가로 이제 자동차를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내년 초 상반기까지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순환매로 접근하는 종목과 추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내년도 증시를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단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제 2.5단계인데 만약에 3단계로 간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놔두겠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3단계가 되면. 2.5단계에서는 지금 13만 개의 영업시설이 중단을 하고 있는데 3단계가 가면 이게 45만 개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예식장, PC방, 백화점 이런 데 다 중단이 되고요. 스포츠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뭐 배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 스포츠들. 그다음에 종교 그러니까 교회나 절 이런 데는 다 그리고 학교 이거는 그 영상으로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중단이 되고 종교나 학업은 영상으로 대체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3단계로 상향됐을 경우에 민간 소비는 16.6%, 총 생산은 무려 8%나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 잘 된다라고 하는데 확진자가 나왔어요. 공장에. 삼성전자 공장에. 그러면 공장 가동 중지해야 되잖아요. 방역할 때 동안.
이런 것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재택근무하고, 물론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뭐 온라인으로 근무하면 사실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뭐 공장이라든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가지 않게 우리가 좀 예방을 좀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 대기업이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아요. 대부분 다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이 피해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동차의 핵심 산업이 점차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M&A와 합병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의 핵심 사업이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 알아서 운전하는 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십몇 년 만에 새 차를 사고 고속도로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알아서 자기 혼자 가니까 차가 이제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면 내 차도 속도를 줄이고 차선도 알아서 맞추고 핸들을 안 잡더라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를 사는 이유가 전기로 가기 때문일까? 환경을 위해서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그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신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서 현대차그룹이 어제 지난 주말에 M&A를 했죠. 로봇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고 아마 뭐 그런 기계적인 것들 하려고 합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오트론과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MS소프트, 이 세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죠. 합병을 하게 돼서 현대오토에버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오트론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사업을 현대모비스로 넘겨주게 돼요. 현대모비스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반도체 사업 인수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으로 아마 발돋움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현대오토론이 하고 있는 게 엔진 제어용 반도체, 변속기 제어용 반도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번에 인수한 로봇 업체의 기계나 부품을 누가 하느냐, 물류 로봇 기반 기술인 모터, 인버터,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할 거라는 거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하려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현대오토에버에 몰아넣었다라는 거죠. 모빌리티 데이터를 이쪽에 통합을 해서, 사실 중요한 게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예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쪽으로 몰아줬다? 그러면 모비스는 칩을 만들고 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의 핵심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일단 정의선 회장의 지분 지금 9%에서 7%를 좀 줄어들긴 해요. 오토에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오토에버가 음봉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지분 구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이라든지 신산업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회사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20% 가져갔죠.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동차의 핵심 사업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업체에 투자, 뭐 엔진 업체, 미션 업체 아니겠죠? 이런 쪽에 투자를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상승을 주도했었던 게 지금 현대모비스와 지금 오토에버가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견조한 조정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마감 시황 통해서 오늘 하루 수급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